와, 샤발. 200만 원을 땄는데 200만 원을 잃었다. 이제 시드머니에 가까워지고 있다. 와, 샹. 아발란체 CI 미친 새끼들. 플로우는 바닥을 기고 있네요, 그냥. 와, 쌍놈. 괜찮아? 알트 차트는 지금 전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키키읍. 나중에 복귀는 다 하긴 하겠지만 키키읍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문제야 형. 기다리자. 기다려 그냥. 기다리는 것이 맞다. 기다리는 것이 맞아. 아, 근데 진짜 공기가 너무 좋다. 뭐 코인은 코인이고 지금이 딱 좋다. 밖에 창문 열어놓고 살짝 이렇게 좀 쌀쌀이랑 쌀좀덜 쌀쌀한 딱 느낌. 공기가 딱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봄 새벽 공기. 라이딩 방송 땡긴다고? 손가락이 근데 안 구부러져갖고 이게. 그러니까 자전거 타봤잖아 다들. 자전거는 이제 왼쪽이 브레이크, 뒷브레이크고 오른쪽이 앞브레이크잖아. 근데 앞브레이크는 이제 이렇게 다 잡아. 근데 이제 왼손 같은 경우 바이크는 이제 클러치라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그 기어 변속하는 그거거든? 변속 1단계인데 새끼손가락이 지금 다안 구부러져가지고 굽으면 엄청 아파. 지금 이제 재활치료 해야지. 근데 이제 단톡방 애들은 형 새끼손가락 개입 크게 많이 안 하는데 그냥 타셔도 될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애들도 좀 있는데, 아니에요 형님, 혹시라도 타다가 새끼손가락 또 다치면은 그때 진짜 수술해야 될 수도 있다고. 다 완쾌하시고 타시라고 그런 애들도 있고. 길지는 않아. 형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지만 마비트가 폭락할 자리는 아니야. 바이크 탈때 이제 위험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변수가 그냥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슬립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이크 이렇게 떼굴떼굴 이렇게 굴러갖고 그냥 이렇게 쭉 가면서 있으면 사람은 이제 손발 위로 딱 올려야 되거든. 등에 보호대가 있기 때문에 등이 쫙 갈리면서 덜 다치는 거지. 장비도 헬멧 같은 것도 좀 보호하면서. 약간 유격 자세 그거 마냥. 근데 이제 어딘가에 부딪히는 사고가 제일 무섭지. 특히나 이제 가드레일인데 가드레일 끝부분 이제 그런 데 있잖아. 날카로운 부분들. 가드레일에 그냥 부닥치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그런 모서리나 연석에 있는 그런 튀어나온 부분이나, 그런데 이제 잘못, 복부라든지 이런 데 잘못 부딪히면 이제 그때 내장을 쏟겠지. 배가 찢어지면서. 뭐 그런 거? 별별 사고를 내가 다 봐갖고, 나도 겁이 많아. 내장 쏟는 거지. 그런데 이제 잘못, 저기, 날라가고 그러면은. 차에 이제 부딪히면은 이제 전부 온몸 이제 내장이 다 파열되는 거지. 특히 불법 좌회전, 불법 유턴 같은 거에 그대로 가가지고 뻥 박으면 그냥 온몸이 으스러지는 거지.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그치, 그땐 장기 자랑하는 거지. 진짜로. 그러니까 시야 확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 진짜 180 이상으로 확 땡기면 200 이상 땡기고 알차 같은 애들은 진짜 미친 듯이 땡긴단 말이야. 거기 사고 현장은 정말 지옥이지, 지옥. 고어 사이트 같은데 올라올 만한. 사람이 메시드 포테이토가 돼갖고 그냥 저 아스팔트 위에 메시드 포테이토가 되면서 불과 1분 전까지 사람이었던 것이었던 것이 되는 거지. 고통도 모르고 갈 거야 아마. 근데 너무 처참하게 그렇게 신체가 훼손되니까. 예측 출발은 절대 하지 마. 키키윽. 내가 탈환불 켜지자마자 출발했다가 사거리에서 우측에 아반떼 아지매가 빨간 불인데도 튀어나와서 나. 이렇게 아는데도 계속 타는 거는 왜 타는 거냐? 중고가 감가가 너무 심해. 세대 다 뭐 3천만 원씩이라 해가지고 9천만 원이라고 쳐. 그거를 판다고 치면은 반값도 못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깝고, 첫째로 아깝고, 또 설랑설랑 타면 또 그것만큼 도파민 충전되는 게 없어. 아마 여자친구 없이 지금 1년 이상 이렇게 취미만으로 버틴 것도 바이크가 좀 크지. 그래서 그냥 좀 안전하게 좀 타야지. 안전하게 타고 이제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시야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막 쏘는 거. 그리고 이제 차가 많은 곳 조심. 도시 주행 조심해야지. 차도 사고 싶은데 뭐 일단 올해 안에 차는 살 듯. 근데 이제 차가 내가 계약한다고 빨리 나와야지. 뭐 빨리 나오지도 않으면은 왜 굳이 그런 생각. BMW i7 이 제일 지금 눈에 들어와 있어. 근데 이제 그거 계약해도 한참 걸릴 듯. 빵키 뭐지? 차 살 땐 내가 쪽지로 많이 알려줄게. 그래. 전기차 끝판왕이래. 전기차 맞아. 밥을 지금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랄프야. 인정? 갑자기 뭐 배가 고파지셨지. 밥 먹자, 저거. 밥 데워온나? 밥 데우고 저거 좀 팬에다가 조금 익혀가지고 올게. 아니, 팬에다 익히면은 수분기 사라져. 어떻게 그래요? 그냥 먹을까요? 그냥 먹자. 차가워진 것도 아닐 텐데. 이게 온열팬이 들어있어 같아요. 그렇게 차갑진 않을 거야. 형님 먹을 수 있는데. 스쳐가나요. 코인 떨어져갖고 잠 안 오고 그런 건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봐봐. 근데 내가 지금 천만 원을 시드로 잡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데 크게 불편함을 안 겪지. 내가 1억 다발로 시작했어봐. 벌써 2천만 원 손해인데. 미치지. 손발이 벌벌 떨리고 숨이 안 쉬어지지. BMW가 일단 태생이 코너링 재밌는 차기 때문에 운전에 재미 요소가 많아서 전기차로는 더 기깔나. 나도 BM이 좋더라. 아직은 본전이지.
근데 이제 높은 확률로 내일 오전 되고 그러면 더 떨굴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고 지금 빼버리면 먹을 확률 자체가 없잖아. 아예. 아예 못 먹잖아. 근데 지금 이제 코인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졸라 호재지. 미쳤지. 지금 코인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겠지. 졸라 떨궜으니까. 지금 줍줍하기 너무 좋은 그거지. 물론 내일까지 좀 지켜보고. 지금 들어가지 말고 내일까지 좀 지켜봐. 그리고 지금 이란이랑 그 이스라엘 전쟁이 언제쯤까지 갈지도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지. 탄산 좀 드릴까요? 아니 됐어. 근데 우린 스쳐갔나요. 오리국빵. 오리국빵이고 호세하고 그냥 다 똑같아 이제. 이 오리 자체가 다 납품 받아오는 곳이 다 거기서 거기야. 제 아이는 이거 화덕이 굽는 거예요. 난 베이징 덕이 먹고 싶어. 베이징 덕. 뭐예요? 중국 요리. 베이징 덕 먹어보고 싶어. 아직까지 그걸 못 먹어봤어. 독일 족발? 독일 족발 슈바인학센 말하는 거야? 그것도 뭐 맛있긴 하겠더라. 유튜브에서 보니까. 비트코인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뭘로 들어가는 게 좋을라나. 지금 들어갈 때 아니라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먹네. 돈 까먹으려면 지금 들어가.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버티는 사람이고. 버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내일 들어가는 것도 좀 위험할 수 있어. 지금 이제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한다 그러니까 바로 훅 떨군 건데 이게 어디까지 지속될지 봐야지. 고귀한 품격 유지 벤츠 스포츠성 재미 BMW 디자인계의 어정쩡한 파워트레인 복부 아우디. 아우디는 안 살 거야. 아우디 판매량 개 떨어졌잖아. 아우디를 왜 삼? 누가 요즘 아우디 타? 식사하시고 뭐 하십니까? 뭘로? 샤오미 전기차 사라고? 너나 쳐 사라. 코너링 하다가 바퀴 바람 빠져갖고 빵꾸 나갖고 그 병신되는 그 대륙이 다 잘 만드는데 차는 모르겠다. 나는 플래시 게임 4종 4,000개 미션 어떤가요? 4,000개요? 플래시 게임 내 4종 4,000개 미션? 가시죠. 오케이. 밥 먹고 할게. 예. 네, 못 먹어도 거니까. 못 먹어도 거지. 4,000개. 플래시 게임으로 1대1 뜰 수 있나? 뭘 하려고 그러지? 뭐 천공대전 이런 거 하시려고 그러다? 천공대전 못 참지. 그 항목을 조금 한번 불러 주세요. 어떤 게임 하실 건지. 좋다, 좋다. 예. 네. 야, 먹어 빨리. 예. 네. 마세라티는 옛날이나 배기음 이쁘게 만든다고 피아니스트 썼던 건 기억나. 나는 마세라티는 진짜 모르겠다. 제임스 본드가 차 타는 차가 뭐지? 마틴. 에스턴 마틴. 에스턴 마틴이나 마세라티나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야. 따로 노는 애들. 차는 나는 무조건 그냥 독일 3사라고 봐. 그 이상의 슈퍼카로 간다 그러면 이제 람보르기니나 포르쉐나 페라리지.
벤틀리 차 디자인하는 애들이 제네시스로 갔잖아. 그래가지고 벤틀리랑 제네시스랑 로고도 비슷하고. 그냥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 클래식 게임들 4개 각각 조건 걸고 성공하면 1000개씩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 무리라 싶으면 저랑 조정 가능 힐. 오케이 오케이 확인. 에스턴 마틴은 디자인 빼고 공식 기술을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그런 걸 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모르겠어. 그 브랜드만의 헤리티지가 있잖아. 그거에 대한 어떤 동경이나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끌림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선뜻 마세라티나 에스턴 마틴을 살 것 같지 않다는 거지. 내 생각은 노홍철 아저씨는 워낙 힙스터고 그 아저씨는 힙스터야 힙스터. 그러니까 에스턴 마틴 사는 거지. 개나 소나 타는 독일 삼사 타고 싶지 않겠지. 약간 좀 저거네요. 일리 있지. 힙스터 기질 맞아요. 약간 남들이 안 하는 걸 함으로써 그렇지. 약간 좀 우월해 보이는. 그 인정 요건에. 맞지 맞지. 네. 포르쉐는 외계인 잡아다 만드는 차가 맞긴 한데 그래도 돈 있으면 페라리 삼. 그 영국에 차 리뷰하는 그 졸라 유명한 아저씨들 그 사람들도 당신은 무슨 차를 탈 건가요? 페라리 탄대요? 다 페라리라고 하더라고. 잘 만든 게 하나 보네. 내가 전기차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 현대 기술의 집약체잖아. 진짜로. 그리고 유지비도 괜찮지 않나? 배터리 다 쓰면은 그거 그냥 갖다가 갈면 그만이잖아. 물론 그거 갈 때 돈이 꽤나 들어가긴 할 텐데. 네, 몇 천만 원인데요. 아니, 솔직히 몇 천만 원까지는 아닐걸. 배터리도 어느 정도 다 쓰고 나면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 게 맞긴 하니까. 반 연구라고요? 반 연구래요. 그래서 몇 천만 원 맞대요. 근데 반 연구래. GV80이요? GV90 나온다 들었는데. 제네시스 노관심. 타는 재미 좆도 없대. 그 요즘 제네시스 말 많잖아. 장고장. 그런 거 있으면 좀 피곤하긴 하죠. 사놨는데 고장나고 그런 스트레스 받지. 전기차는 진짜 아직도 신용이 안 가기 키읍 너무 위험해 키컨제 불타 죽을지 모르겠어. 그건 이제 너가 개인적인 생각이지. 너의 개인적인 생각. 나는 차는 진짜 험하게 안 타요, 여러분들. 나 차는 진짜 할배 운전해. 존나 장거리 뛰는 거 아니면 할배 운전함. 세게 막 안 밟아.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이크는 이제 미친 듯이 조지고. 왜냐면 차는 밟아봤자 노잼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크 중에 제일 최고속 나가는 애가 걔가 270까지 나가거든. 270을 내가 찍어봤어. 예? 꿈에서. 근데 차는 절대 그 느낌이 안 나. 그래가지고 차 뭐 밟아봤자 나는 사실.
약간 그 옛날에 물리면서. 어, 아니 남자는 근데 300은 찍어봐야지. 남자로 남자면은 심상 훈련을 했군요. 꿈속에서 눈 감고 이제 아 이 정도 되겠지. 형 나중에 차로 서킷 한번 달려 바퀴 기육 펜치 한번 느껴보면 바이크랑 다른 재미 알게 돼. 그럴 듯. 일단 200 200에서 230이 되잖아. 그럼 그때부터 약간 아득해져. 250으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제 약간 뭔가 진짜 그 옆은 절대 안 보게 돼. 그냥 앞만 확 보게 되고 그 공기 저항에 지려. 그러면서 더 숙이게 돼. 그래서 이제 250 이상으로 가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죽을 것 같아. 어, 내가 죽을 것 같아 진짜. 가는데 와 진짜 이 빨려 들어간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어딘가 확 빨려 들어간 느낌? 지리지. 어. 270을 싸도 시야가 아예 다 열려있는 데서만 쏘는 거야. 그럼 바이크랑 차랑 속도감이 아예 달라. 형이랑 그 설명 잘 해주는 유성님 한번 만나볼 기회 되면 좋긴 하겠다. 이거 나는 버거로 만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오리버거요? 어 특허 내야겠다. 내일 특허청 갔다 오리버거 할게. 괜찮지 않을까? 네. 오리 존재버거. 보고 계신가요? 맥도날드 보고 아 진짜 계신가요? 나 괜찮을 것 같아 뭔가. 롯데리아 이미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브리오시 번 같은 거에다가 촉촉한 그거에다가 오리 이렇게 해가지고 얹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응? 양파랑 구운 것들 이렇게 싹 올리고 머스타드랑 살사랑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양배추 아 그 양상추랑 이런 것도 해가지고 딱 배어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있을 것 아, 같아요. 안 하는 데는 이유가 또 있을 거 있을 거야. 그렇군요. 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좀 누가 생각할 수 있죠. 햄버거에 갈비 너무 맛있잖아요. 갈비 버거 있잖아요. 불갈비 버거. 아마 신제품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것저것 다 넣어서 만들어 보고. 아니야. 요즘 식품회사는 어그로 싸움이야. 별 개짓거리 졸라 하잖아. 먹태깡 무슨 먹태. 먹태깡은 그렇다 쳐. 먹태 깡 라면. 그건 약간 바이럴 느낌으로 하는 거죠. 무조건 어그로로 가야 돼. 맛이 없어도 되니까 일단 한 번은 먹어보게끔 만드는.
딸기맛 비빔면 저건 맛있대요. 리뷰하는 거 봤는데. 딸기맛 비빔면 특. 딸기가 들어가서 무슨 맛일지 궁금증 자아내지만 막상 딸기 스프 첨가 살짝 했지만 그 냄새 얼마 나지도 않음. 향만 난다 살짝. 살짝 향만 나는 느낌. 새우 대가리 튀긴 걸 판다고? 그치, 배홍동 비빔면 먹고 말지. 라면 하나 때릴까? 라이브님은 매직한 건가요? 아니요. 직무입니다. 라면을 때린다고요? 무슨 라면이요? 끓여서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안 먹을 거지만요. 요거 네. 소스 때려 넣어가지고 삼양라면으로 두 개 다 넣을게요, 도대체. 오리고 다 먹어. 제가 먹을게요. 파김치 몇 킬로 시키셨죠? 나도 어제 시켰는데 라면 네 개에 파김치 몇 개 넣어야 맛있습니까? 안 넣. 저 1킬로 시켰어요. 그거 그냥 본인이 조절해서 먹으면 돼. 예, 네, 조금 조금씩 그 여기 라겐락 통에다 넣어놓 두시고 먹을 때마다 그 쫑 하나 꺼내 가지고 썰어서 넣고 썰어서 넣고 그렇게 되세요. 좀 더 드시죠. 그만. 삼양라면 네. 면 졸라 푹 익혀줘.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이제 라면을 삶아 먹어야 돼. 예전에는 끓여 먹었거든 라면을. 지금 삶아 먹어. 뭔 말인지 알아? 면이 아예 투명해질 정도로 나는 삶아서 먹는 걸 좋아해. 그걸로 그게 맛있더라. 어, 감자면 같은 느낌이지. 어, 맞아, 맞아, 맞아. 투명한 그. 난 탱글탱글이 좋던데. 좀 아, 라면은 좀 오래 끓이면 오래 끓일수록 맛이 좀 더 깊어진다라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먹을 때 라면 끓여서 먹는 정도로 이제 익혀서 먹으면 면에서 그 유탕면이잖아. 어쨌건 거기 안에 다 기름이 있는 거잖아. 유탕면 면 특유의 그 향이 배어 있는 게 100% 다 안 빠져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오래 끓여야 라면 좀 오래 끓여야 돼. 그래가지고 아예 푹 익혀갖고 나오면은 국물 자체도 뭔가 약간 좀 걸쭉한 느낌 살짝 들어갖고 좋더라 나는. 겉면은 난 잘 모르겠어. 겉면이 좋은지. 겉면을 별로 안 좋아함. 그 유탕면 특유의 그 기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면을 튀긴 거잖아.
감자면은 면은 맛있는데 국물이 쓰레기야. 나 그래서 감자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아직도 좀 뭔가 매니아층이 있나봐. 안 없어지는 거 보면은. 그렇지. 면에서 약간의 그 전분기가 그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국물에 좀 배어드는 그 국물에 좀 이렇게 많이 전분기가 좀 있어야 나는 괜찮더라고. 지금 저 소세지 두 개 넣고 끓이는 거니까. 소세지 랄프야. 네. 좀 집게로 들고 조금 잘라라. 몇 등분 할까요? 한 12등분? 잘게. 소세지 잘게 썰어서 넣으면 맛있지. 어우, 삼양라면 자체가 햄라면인데 햄맛인데 거기다가 소세지 소세지 두 개까지 때려놓고 그거 12등분으로 잘라가지고 먹으면은 그냥 햄, 그냥 햄 그 자체가 되는 거지. 햄탕이지, 햄탕. 이제 저기다 이제 묵은지. 묵은지 좀 라면에다 몇 개 딱 넣어가지고 팔팔 끓이면 뒤지지. 김치찌개 사실 먹고 남은 거 있잖아. 밑에 냄비 밑쪽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 거, 걸쭉하니 남아있는 김치찌개. 그거 그냥 한국자 퍼갖고 라면 끓일 때 그 위에다 싹 부어. 빵키 뭐지? 그러면은 짜치지 말고 300개 누가 좀 쏘십시오. 저 힘듭니다. 국물 엄청 우러나. 뒤져 그거. 개동스 고맙다잉. 개동아 포기해. 야, 오늘 내가 봤을 때 먹방하고 그냥 그러고 소통하다 끝낼 거야. 게임이야, 게임. 응? 가정집 게임. 아, 맞다. 네, 뭐 해야 돼?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아, 나이스. 오늘 잘하면은 오늘 불풍선 또 많이 받겠다. 맞다, 맞다. 인직 우유통 님. 플래시 게임 나랑 네 개 붙자고 하거든. 종목 정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붙는 게 아니라 몇 점수 내기. 예를 들어서 뭐 1라운드 깨기 하면 1라운드 깨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미션을 걸어주신대요. 플래시 게임 매니아인가 보네. 약간 게임으로 하는 체력장 검사 같다. 게임 피지컬, 코트 피지컬이 어느 정도 될까. 내일 모레 브로겐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내일 모레 마흔인 코트가 내가 하는 이 플래시 게임, 요 게임 체력장 피지컬 좋다. 룰을 근데 이제 그 짜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라면 후딱 먹고 하자. 근데 라면 익으려면 꽤나 걸리거든. 게임 한두 개 정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계신가요? 계십니까? 인지구유통님. 오늘 대법관 저 양반 일어나면 죽닥치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키키키키키키키요. 아니야. 워낙 관종이라. 어젠 죄송했습니다. 뭐 이러겠지 뭐. 진상일수록 술이 안 취했을 때 더 조용하고 정상이야. 그리고 이제 뭔가 전날 실수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음날 술 깨고 나서 졸라 정상인처럼 와가지고 아 뭐 어제 죄송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되게 막 매너 차리면서 쭈뼛쭈뼛 똑딱거린다. 싸대기 개마렵지. 오케이. 자, 인지구유통님께서 걸어주신 미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임 10탄 깨기 100데스. 100데스 컷. 멀티태스킹 게임 150초 버티기. 중림고수 90초 버티기. 근본 게임들 맞춰 주자. 오트.
그리고 지오메트리 대시 1탄 깨기 오트. 저게 랄프야. 그러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임 10탄 깨기 저거 한번 해볼까? 검색은 저거로 하면 되나요? 네, 구글에 하시면 되고. 미션을 좀 이렇게 적어줘. 그냥 적어 줘볼게. 근데 난 처음 듣는데? 원래? 지금 얘기해주는 게임들 다 근본 게임들인데?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임. 네. 목숨 100개인데 10탄은 형 못 깨실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목숨으로 가능한데 형은 안 돼요. 라이브 훈수 가능하고 찍먹 어느 정도만 하고 그거 하죠. 오케이 훈수 오케이 오케이. 나 안 해본 건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 뭔지 모르겠어. 그 약간 공 움직이면서 띠리띠리 하면서 하는 거 있어요. 이게 부금이 좋아. 이거 맞아? 네. 부금이 띠리띠리 그래요. 이거야? 네. 부금이 안 나오네. 아 부금 나오게 하려면 소리를 그렇죠. 이거야? 이 게임 맞는데 소리가 안 나. 아 이거 알아? 이거예요 이거. 나 이거 옛날에 아프리카 때 했어. 아, 이거 게임 하면서 내가 뭔 지랄을 했냐면은 저 뭐야 그 대정령님인가? 어때요? 정말 쉽죠? 이 지랄 엄청 하면서 꼴값 떨면서. 했었던 게임인데 아 요거 아직 녹방에 있을 때 내 녹방 파일에 있을 때 나 이거 10탄 가본 적 없어. 6탄인가까지 밖에 안 가봤어. 좋다 오케이 어때요? 정말 쉽죠? 대정령님 레전드였지 옛날에. 자 여기서 폭탄 3개 옆으로 피해주고 너 10탄까지 가봤음? 네. 와. 오케이. 재밌겠다. 아, 미션 걸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개꿀잼일 듯. 녹방, 이거 풀 영상에 남겨도 시청자들 좋아할 것 같아. 일단 라면 먹고 하자.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짤 것 같아서 물 좀 가져왔습니다. 많이 넣어야 돼, 물. 10탄 가는 게 아니라 10탄 깨야 됩니다, 형님. 10탄을 깨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연습해보라고? 어? 소리가 안 나오네 근데? 원래 그런가? 아 소리 나와요 원래.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소리 나오는 거. 화면을 안 돌려서 틀어주십시오 형님 부금 듣고 형님 리액션 보려고 부탁드린 겁니다 히읗. 부금 틀어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저 유튜브 한번 틀어볼게요. 소리가 안 나오네. 소리 설정을 해야지. 돼 있는데 갔다가 다시 와. 됐다. 안 들리는데요? 키키키키나 성박은 웹 소리를 꺼놨나 보네. 방송 미션으로 50만 원 건다 캡처해도 생기키요. 아니 이제 들어가면 될 거야. 장치가 바뀌어서 그래. 다시 켜면은. 와, 씨. 미쳤다, 이거. 나는 약간 라면을 삶아갖고 라면을 널어 먹는 걸 좋아해.
소리 안 난다.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저거 장치만 따로 바꿨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저거 소리에서 장치 바꾸면 돼.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앱마다 소리 바꾸는 거 있어. 여기서요? 어, 밑으로 내려가 봐. 앱마다 소리 바꾸는 거 있어. 소리 믹서. 볼륨 믹서. 아, 볼륨 믹서. 출력 장치 잘 돼 있는데요? 여기? 시스템만 들어가 있는데. 라면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요? 웹에서 소리가 나게끔 해놔야 거기 뜰 거 아니니? 웹에서 소리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물결 가잖아요. 소리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앱마다 소리 바꾸는 그 옵션 거기 메뉴가 아닌가 봐. 빨리 해. 어딨어? 소리로 가, 소리로. 아, 정말. 여기 소리잖아요. 아, 나와. 아이, 정말 뭐 하는 거야. 답답하네. 넌 내가 윈도우 가르쳐 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윈도우 사용법을 모르니? 윈도우 11은 좀 구려요, 이게. 윈도우 11은 좀 구리긴 해요.